마을 수호신을 모시는 곳은 그 자체가 제의요, 축제요, 놀이.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기록으로 마음으로 전해진 갈매동 도당꽃. 2016년 지금을 기록합니다. 구리시 서북쪽 끝자락에 위치한 갈매동. 보금자리 주택 건설이 한창인 이곳에는 오랜 시간을 이어온 전통의 굿이 있습니다. 갈매동 도당굿은 경기도 도당굿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그만이 가지는 특색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의례의 절차라든가 역사적인 흐름, 당지무당의 계보, 마을 주민의 참여 이런 걸로 보게 되면 이게 바로 갈매동 도당굿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의 준비는 음력 2월 1일 삼화주를 선정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올해 도당꽃을 이끌어갈 재관들입니다. 재관들은 휴일마다 모여서 굿을 준비하는데 오늘은 횃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군대가 또 와서부터 이렇게 여기 이 행사 허그를 때 와서 이런 일 허그랬죠. 이제 그때는 우리는 저런 거나 패고 뭐 일이나 하고 그랬지. 그 하우스 옛날에 이 집이 없고 이제 하우스를 짓으면 이제 하우스나 짓고 그랬지. 30년 누가? 했지. 박준영. 젊은 사람들이 이걸 안 하려고 그래. 밝은 거하고 붉은 거하고. 주름은 늘고 근력은 줄었지만 책임감은 여전한 숙수 어르신입니다. 날바지는 굿을 하기 좋은 날을 정하고 재관과 부인들의 사주에 따라 각 재물을 준비할 사람을 정합니다. 저 3일 신입이 아주 참 좋습니다. 네, 하나를 네. 고맙습니다. 하나를 날을 받고 재관들이 서둘러 이동한 곳은 당집. 도당신과 마을 주민에게 본군 날짜가 잡혔음을 공표하기 위함입니다. 본굿 하루 전 산재를 지내는 날은 제의 준비로 분주합니다. 먼저 준비하는 것은 조라술. 전통 방식대로 빚어진 술은 땅에 묻어두었다가 뒷전 때 꺼내어 사용합니다. 다음은 조포 모시기. 손으로 직접 빚은 두부를 말합니다. 일반 두부를 만드는 과정과 같지만 더욱 정성을 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재의 재물로 올라갈 녹음회, 즉 밥을 짓습니다. 조라, 조포, 녹음회, 이 모든 순서는 신성한 제의 과정으로 침묵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산재를 올릴 시간. 산재 때는 일절 말을 해선 안 되기에 한지를 입에 물고 음식을 옮깁니다. 또한 진설할 재물은 곡괄 모양의 한지를 씌워 옮기는데 부정이 깃드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어제 중생 유이합인. 술을 올리고 절을 하고 내일 있을 본굿이 잘 치러지기를 바라며 치성을 다합니다. 선왕신을 맞아들이는 선왕맞이. 이때부터 마을 사람들이 대를 둘러싸고 돈을 걸면서 개인적인 복을 기원합니다. 대자비를 따라 선왕당터까지 이동하여 신명나게 한판을 벌입니다. 이렇게 본굿의 날을 맞이합니다.
장문 밥기는 본굿을 시작하는 절차로 맨 앞에 대자비와 무당이 서고 그 뒤 산이패가 따릅니다. 여덟 박의 한 발자국, 매우 느린 게 특징이죠. 굿당 앞에서는 전가를 주고받는데 웬 행차를 요란하게 들어오시오. 꽃이 피어 꽃맞으며 잎이 피어 잎맞으로 잠깐 놀고 가자는 행차라였지오라. 검암산 산신의 음과 선왕신의 양이 2년 만에 규합했음을 의미합니다. 본굿 준비가 되자 사람들이 굿당에 가득합니다. 예전에는 5,600명이 참가할 정도로 성대한 잔치였죠. 나장을 농작품들인데 우선 봄에 한번 병 생기고 위연 생긴다고. 그래고서는 동네 사람들이 서로 아프고 실만신 오해하지까 그냥 말 타고 저 실내동 저기 고개 올라오는데 거기까지 말 타고 가서 밤 12시 넘어서 이제 시작하고 가시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저 큰 길로 돌아와서 집집마당 들어가서 또 이렇게 한 걸음씩 보셨어. 그럼 다 그냥. 나직한 소리로 가망신을 초대합니다. 가망은 근원신으로서 군문을 연다는 의미죠. 이어서 각각의 무당들이 신령들을 모셔서 국거리들을 펼칩니다. 산나무 지접 대감 죽은 나무 목신 대감. 대신거리에서는 도당굿에 나왔던 선대 무당들의 훈령과 마을 사람들의 훈령이 차례로 들어옵니다. 지난해 갑자기 세상을 떠난 마을 주민의 훈령이 들어와 아내를 찾습니다. 도당굿의 무당은 주민들의 상담가요, 위로자가 됩니다. 굿 중반에 들어서면 주민들이 굿거리에 본격적으로 참여합니다. 굿판의 분위기가 더욱 고조됩니다. 구는 거리를 위해서는 대가 내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 마을 사람들이 돈을 올리고 절을 합니다. 마침내 대가 내리면 대자비는 신명나게 구청을 돌며 춤을 춥니다. 이로써 당 할아버지의 가호가 마을 사람들에게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갈매등 도당굿의 백미, 산할아버지 거리입니다. 산할아버지가 입을 열지 않으십니다. 이어 다른 재관이 나서봅니다. 소지 종이가 빠지면
달개머리가 산으로 향했습니다. 길조입니다. 마음이 신나라고 울적한 일도 많았고 눈물 나오는 일도 너무 많았다. 그렇지만 삼촌이 산할아버지 수리해서 재수 있게 해주고 자성도 잘 되고 다 현재 수제 대경도 다시 더 잘 되고 다 잘 되게 해줄게. 산할아버지의 공수가 이어지고 도당굿의 목적이 달성되었습니다. 당집에서 진행하는 당굿은 당한 대감에게 굿이 잘 끝났음을 알립니다. 마을 사람들의 정성을 잘 받았으니 복을 주겠다는 공수를 내립니다. 고상들하고 아주 그냥 같이 등장 들어서 몇 며칠 그냥 고생들 했으니까 내 상도 입혀줄게. 어떻게 이제 우리 이제가 마지막 뒷전에서는 닭을 이용해 마을 사람들의 모든 액을 담아 밖으로 물립니다. 이것으로 굿이 마무리됩니다. 다시 도당굿을 하기까지 앞으로 두 해. 갈매동 사람들은 무탈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들에게 바람이 있다면. 외정시대에도 그렇게 엄격하게 내려온 전통 신앙인데 영구보전하고 더 좀 활성화해서 크게 되길 바라는 거지. 어디 가나 나가서 살아도 갈매동 사람들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항상 여기에 와서 굿할 때 비손하면서 그게 소원이죠. 어차피 지금 이제 마을이 문화가 깨어졌다면 새로운 마을 문화 정립이 필요한데 그걸 아마 구리 시청에서 나서가지고서 마을이 아닌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고 그걸 구리 전체에 초점을 맞춰가지고서 축제로서의 의미를 키우는 어떨까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